제안서가 거절이 됐다고 해도 그거는 내 경력이나 내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거부지, 이게 내 뭐 살아온 인생이나 내 인격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는 거를 그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내 개인에 대한 거절이라고 하면 내 알바냐. 인재를 못 알아보면 당신들의 손해입니다.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말씀도 혹시라도 이렇게 그 흔들리는 뭔가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꼭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